뭐 외계인 눈이다. 이상하다. 그리고 확실히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S7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DPE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그 7시리즈 SUV의 살짝 그 하위 호환 있잖아요. 네. 그 하위 호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BMW의 X7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BMW에서 항상 수원에 함께 하시는 분이죠. 네, 노용호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주행 먼저 빨리 해보도록 하죠. Okay, let's go. 그러고 보니 원래 기어가 이거 토글 방식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였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변경이 됐죠. 이제 신형 3시리즈 이번에 X7 네. 이제 나오면서 기어 노브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소재가 크리스털 그 네. 소재라 하더라고요. 이거는. 네, 맞아요. 여기까지 다 이게 들어가네요. 제가 X7을 처음 만났을 때 같이 시승했던 적 기억나시죠? 아, 그렇죠. 네, 그거 기억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DP 모델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M 패키지 모델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사실은 차량은 이제 M 패키지 모델이시고 이번에 부분 변경 완료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분 변경 되었을 때 저는 이게 지금 풀 체인지급으로 느껴질 정도거든요. 실내 분위기를 보면. 왜냐하면은 이 커보드 네. 전에 우리가 1년 전에 IX 시승했었잖아요. 네. 그 IX 시승했던 이 커보드 타입은 제가 봐도 이건 정말 좋아 보여요. 원래 저희 BMW가 보통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같은 경우가 실내보다는 이제 외관 변경이 주로 많이 되는 그렇죠, 네. 편인데 요즘에 좀 특이하게 네, 실내까지 같이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풀체인지라고 해도 네, 진짜 그렇게 봐도 할 정도인데 플랫폼은 동일하겠지만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도 이제 기존에서 더 업데이트가 돼서 새로운 운영체제가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분리형에서 일체형 커브드로 변경이 되었죠. 아, 그러고 보니까 뭐 이게 항상 조작해오는 건 제가 느꼈었는데 정말 조작하기 편하다. 근데 이게 좀 그럴 수 있는 게 공조기 조작 역시 이제 여기로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솔직히 다 장단점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예전 모델들 같은 경우는 버튼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복잡하고 뭐 정신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직관적이었어요. 그냥 그 버튼 누르면 바로바로. 요즘 트렌드 자체는 웬만하면 버튼을 다 최소화시키고 운영체제 컴퓨터처럼 이 모니터 하나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고 굉장히 간결해지긴 했지만 네. 사실 이제 이런 직관성은 좀 떨어지긴 하죠. 네. 그래서 저 이거 같은 경우는 적응하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적응이 되면 굉장히 편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 지금 소리도 더 크게 들리고 가솔린 치고 빠르게 느껴지네요. 이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 디젤이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생산이 좀 덜 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유럽 브랜드들 대부분이 다 디젤 없어지는 추세니까.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이게 규제라는 게 사실 타시는 분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죠, 이제. 그렇죠. 이제는 힘들죠. 네. 근데 지금도 디젤 보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X7? 있죠. 있어요? 물론 요즘에 디젤이 이제 인식도 좀 안 좋고 뭐 가솔린 대비 좀 판매량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인기가 없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뭐 1년에 키로수가 4만 넘어가신다 이런 분들은 사실 선택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디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디젤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메리트 있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진짜 카본은 아니죠, 이거? 네, 그냥 카본 트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카본 바이퍼 있었잖아요. 네. 카본 바이퍼는 그 디자인이 당연히 뭐 카본 무늬처럼이지만 이건 좀 뭔가 독특하게 무늬를 줘서인지 좀 다이아몬드 패턴 있잖아요, 이런 네. 거. 진짜 카본 같아 보이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 이게
아 이거 애니메이션 기능도 있어요. 모드 맞아요. 변경할 때마다 네. 이게 정말 참 독특하더라고요. 변경점들이 좀 많죠 이번에.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을 사용한 거고. 뭐 그런데 여기 이런 것은 뭐 다 하이그로시 소재는 비슷하고요. DP는 뭐 우드가 들어간다 들었어요. 네, 여기. 트림이 조금 변경 다릅니다. MP이냐 DP 모델 따라서 이런 뭐 디테일적인 부분들만 좀 다른 점이 있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편의 옵션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는 대시보드는 진짜 나빠가지고 그런 소재고 여기 위에는 알칸타라 소재가 들어가고 이게 다 메리노잖아요. 그리고 네, 시트는 다 메리노 가죽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도 메리노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것도 네. 메리노 아, 메리노입니다. 아 메리노 오랜만에 앉아보니까 굉장히 편하다. BMW 하면 또 메리노지 않습니까? 굉장히 편하죠. 네. 아 근데 오디오는 이게 X7 40i M팩이라 해도 하만 카돈이 들어가네요. 그게 뭐 사실 고객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오디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 그리고 차가 1억이 넘는데 그렇죠. 파워 셀키슨 뭐 당연히 말씀하신 파워 셀키슨 정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맞는데 뭐 사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게 원래 모든 차가 네. 모든 면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지금 그렇죠. 뭐 저희 이제 BMW 같은 경우 당연히 이런 스피커라든지 뭐 당연히 타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뭐 단점인 건 맞는데 대신에 주행성 그렇죠. 그리고 안정감 이 BMW만의 이 정동성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점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는 이제 DP를 시승했었잖아요. 네. DP를 시승하다 보니까 물론 뭐 메인의 BMW 시승한 건 다 M 패키지지만 이 확실히 차이가 뭐 M 패키지는 진짜 너무 젊어 X7 치고는 이게 DP는 반면 중후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딱 말씀하신 게 맞아요. DP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가시는 거고요. M 팩 같은 경우는 이 차는 럭셔리한 카지만 그렇죠. 럭셔리 등급이지만 그래도 좀 그 와중에 젊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고 보니 이제 7시리즈가 출시되었잖아요. 네. 좀 이게 7시리즈랑 어떻게 보면 살짝 좀 7시리즈는 근데 완전 신형이잖아요. 그쵸. 생각해보면 그쵸. 뭐 사실 이런 것도 다 다를 거지만 좀 저 결이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전체적인 부분들은 되게 공통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뭐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그렇잖아요. 그렇고 뭐 이런 것도 운영 체제도 그렇고, 그렇고. 네. 물론 당연히 세부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 세븐 시리즈가 신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보니까 이게 예전엔 그냥 단순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물론 그때 당시도 이게 좋았었죠. 헤드업 근데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보는 느낌이 이게 커지고 그래픽 같은 것도 좋아지고 네.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좋아지긴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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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즘 BMW 다 바뀌면서 네.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굉장히 네.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BMW 시승하면서 정말 이게 마음에 드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 이거 느끼는 건데 야 이건 진짜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BMW 타면서 다른 차들은 보면은 튕겨 나갈 것 같고 아니면 또 이거 사이드 볼스터 자체도 그렇게 크게 조여주진 않는데 네. BMW만큼은 이 스포츠성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펀드라잉에 대한 이런 재미가 너무 있거든요. 저는 이거 단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M 패키지 근데 DP는 제가 그렇게 자신감 없어서 못 들어봤었는데 그땐 또 어떨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DP 모델이나 M 스포츠 모델이나 둘 다 주행성은 다 감정이 되기 때문에 M 스포츠 패키지라고 해서 막 더 잘 나가고 이러진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원래 이거 하면은 그 옆으로 탁 미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토글이다 보니까 탁 미는 그런 건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내리는 걸로. 아 내리는 걸로 변경된 거예요? S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네.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멋스러운 감성이 좀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 BMW가 그 기어노브도 예전에 네. 그 방식 고수하고 아직까지 사이드미러 저희는 카메라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그 운전의 재미를 중요시하는 브랜드니까 저는 이거 솔직히 안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는 솔직히 예전 기어노브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심심하고 아쉽고 이랬는데 그렇죠. 막상 또 계속 타다 보니까 또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네. 솔직히 적응되는 게 이게 크리스털이잖아요. 소재가 또 그리고 더군다나. 편해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뭐 옆으로 밀고 막 그 이런 조작하는 맛은 없어지긴 했는데 대신 편합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죠. 이제 공간이 일단 많이 세이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좀 더 간결해 보이고 네. 이제 뭐 IX처럼 그냥 이걸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라는 게 네. 앞으로 트렌드는 크고요. 점점 더 간결해지고 점점 더 자동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트렌드에 맞게 변경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이슈 때문에 뭐 옵션들도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에어 서스펜션은 다행히 들어가네요. 근데 저희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네. 많이 해소가 됐어요. 이제 살짝 심할 때보다는 작년 말부터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웬만한 옵션들 특히 이런 높은 모델에는 다 들어가고 있고요. 뭐 그나마 영향받는 건 그거죠. 뭐 이제 아직도 많이 찾으시는 게 X3, X4 헤드업 이제 헤드업이 빠지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걸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5시리즈 같은 경우도 서라운드가 빠지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걸로 바뀌었고 네, 물론 이것도 아까 스피커처럼 당연히 옵션에 대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스피커 네. 뭐 빠진다는 건 이해해요. 근데 뭐 헤드업이나 이런 게 없으면 좀 아쉽죠. 헤드업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있으면 좋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헤드업이 있는 차량을 타다가 지금 이제 없는 거 타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있는 거 타면은 저는 이제 헤드업을 꺼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서라운드 뷰? 서라운드 당연히 있으면 좋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죠. 원래 모든 옵션은 당연히 있으면 좋은 거 많은데 벌써 5시리즈 같은 경우도 빠진 지 1년이 넘었어요. 근데 다들 잘 타고 다니십니다. 뭐 그렇죠. 솔직히 헤드업 디스크.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그런 거예요. 옵션이라는 게 고객님들이 되게 예민해하시는 부분인데 막상 구매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오히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게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악을 뭐 음악이나 라디오는 맨날 듣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좋으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필요한 건데. 뭐 서라운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주차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 다 적응하시더라고요. 어림없다. 아! 어우 야 진짜 아니 이게 X7은 원래 차가 무거운 건 알아요. 야 근데 이 정도 발차감이 좋다면요 제가 무슨 할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DP랑 M 패키지 중에서 물론 저는 이제 M 패키지를 많이 봤었거든요. 공도에 지나다니는 거 보면은 네. 지금도 M 패키지를 많이 보는 추세인가요? DP보다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X7이나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일반적인 5 시리즈 럭셔리 M 팩도 진짜 비율이 많이 물론 아직도 M 팩이 더 위긴 하지만 그렇죠. 많이 좁혀졌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렇죠. 네. 특히 X7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이제 럭셔리 모델 등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함급인데 S7 중에서 네, 기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함이 맞는 클래식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그 느낌.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5 시리즈까지 그러니까 5 시리즈에서 60T까지는 엠팩을 선호합니다. 저도 그 엠팩 디자인을. 아, 젊으니까요, 저희는. 그렇죠. 범퍼도 그렇고 휠도 그렇고. 근데 7 시리즈랑 X7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DP를 더 선호합니다. DP. 왜냐면은 아, 뭐 그렇죠. 네. 벤츠 S 클래스 경쟁 모델 보면은 럭셔리한 그런 게 좋잖아요. 왜냐면 휠도 네. 이거는 스포크가 많아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그냥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가고. 그렇죠. 어르신 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죠. 저는 그래요. 그냥 고급스러운 차인데 굳이 젊은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저의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젊은 느낌 가고 싶다 이렇게 가는 거고 보시면은 거의 반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인플루언서 중에서 이전 7 시리즈 끄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도 물론 럭셔리를 택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7 시리즈인데 그냥 그런 감성이 더 좋다 하셔가지고 그게 있어요. 7도 진짜로 물론 왜 아직까지도 BMW는 M패키지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M패키지 찾으시는 분도 많죠. 근데 생각보다 DP 모델도 많이 찾으십니다. 제가 뭐 전에 시승했을 때 솔직히 DP도 나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옵션 차이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예전엔 근데 옵션 차이가 있긴 했었어요. DP랑 M팩이랑 그렇죠. 근데 네. 지금 그런 게 없다고 하셨었잖아요. 없어요. 패밀리 옵션은 다 동일해서 지금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 DP랑 M팩 재고 소진 속도도 거의 반반 나가는 것 같고 X7 역시 마찬가지. X7은 M팩이 조금 더 빨리 나가긴 하는데 DP도 뭐 마찬가지로 잘 나가고 있고 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M팩의 당연히 매력적인 거는 이런 M 파트들 있잖아요. 캘리퍼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M 엔진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확실히 이점은 있거든요. 현재 지금 X7 이 M 패키지 가격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트림 따라 좀 다르지만 네. 일단 정가 같은 경우는 1억 4천 중반대 정도로 봐주심 설정돼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1억 4천. 네. 그렇다면 DP가 얼마죠? 아, 똑같아요. 거기서 100만 원대만 가는 거고 그냥 이제 1억 4천 뭐 중반이냐 후반이냐 이렇게 갈리는 건데 앞뒤가 다르진 않습니다. 어차피 편의옵션은 동일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M 파트 부분적인 부분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신차지만 프로모션도 살짝 들어가고 있고 프로모션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네, 신형 모델 치고는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야 진짜 와 야 코너를 물론 전 이따 BMW 드라이빙 센터 네. 가서 어차피 이거 시험할 것이지만
야, 이걸 미리 이렇게 또 경험해 본다면요. 아, 그리고 뭐 가격이랑 옵션 같은 경우는 보통 어프로 지북 하나 이렇게 드릴 테니까 네. 딱 띄워주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네. 이렇게 이런 영상 찍을 때 네. 가격을 그 단위를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네. 그 저희가 막 옵션 변경이다 뭐다 해서 가격이 조금씩 변경이 있어요. 그렇죠. 변경이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기준 가격 말씀드리면 또 나중에 이제 물으셨을 때 가격이 바뀌면 또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영상. 아, 여러분들. 네. 네. 이거 영상은요. 이게 시기가 다 달라가지고 뭐 정확한 가격 같은 경우는 문의 주시면 제가 그때 시기에 맞춰서 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7일이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 이거 2023년 1월 7일 날에 찍는 영상이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뭐 자세한 건 이거 변동될 수 있으니까 대리님께 네,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요즘 가격이 뭐 물가 변동 있는 추세잖아요. 5 시리즈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가격이 좀 변동이 있었고 뭐 이러니까 물론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보면 요즘에 인터넷에 정보가 많은데 그렇죠. 문제가 그 글을 쓴 시기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 글을 보신 분의 시기도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어디서는 뭐 8천만 원인데 어디서는 7,980만 원이라더라 뭐 어디서는 디스플레이 기가 빠진다더라 이런 것처럼 뭐. 그래서 요즘에는 상담을 잘 받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카더라 카더라라는 것보다는 주변 전시장이나 마음에 드시는 분 선택하셔가지고 네. 잘 상담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수납 공간은 뭐 X7이니까 이건 그쵸, 말 동일하게 네, 여기 무선 아 무선 충전대 다행히 들어가고요. 네. 커플도 두 개. 여기는 아까 제가 보긴 봤었는데 폭은 어떻게 보면 좁다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적당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깊이는 꽤 깊어요. 이게. 맞아요, 깊이는 꽤 깊어요. 네, 깊이도 꽤 깊고 여기 놀라운 점이 지금 잠깐 여기 혹시 손을 대셨었나요, 계속? 아니요. 이거 IX처럼 이거 여기 따뜻해지는 기능이 있나 봐요, 이것도? 있죠, 있죠. 그러면 전에 말씀하셨던 거 7시리즈랑 X7은 이게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아. 정확한 건 이제 히트 컴포트 패키지라고 해서 히터 컴포트 패키지. 히트 컴포트라고 해서 히트. 이렇게 손이 닿는 부분들 있죠? 네. 다 여기 다 열선이 들어갑니다. 네. 다 따뜻하게. 지금 보시면 여기도 따뜻하고. 그래서 원래 겨울 하면 차 안이 엄청 추워요. 맞아요. 근데 시동을 키자마자 이건 얼마 안 있어서 이 전체 다 따뜻해지게 뭐 할 수가 있네요. 그냥 편 얘기는 뭐 다 갖췄다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아, 이 기능이요. 네. 이게 지금처럼 제가 운전 안 할 때 네. 이거 타고 갈 때 네. 이렇게 얹고 제가 따뜻한 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바로 그냥 기절하는 거죠. 기절이 아니라 저는 되게 좋아하는 기능. 여러분들 잠잔다라는 표현입니다. 기절이 아니라. 솔직히 오늘은 대인님께서 바쁘셔가지고 시승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생각해보면 이 부품 변경된 X7 뭔가 풀체인지를 거듭한 느낌 같고 어떻게 보면은 물론 7시리즈는 완전 신형이지만 네. 그 7시리즈의 SUV의 살짝 그 하위 호환 있잖아요. 네. 그 하위 호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7 시리즈 하위 호환? 예, 예, 그렇죠. 당연히 하위 호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7시리즈는 지금 신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기의 차이인데 그리고 저희가 원래 항상 새로운 기술들은 7 시리즈가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거긴 한데 그렇다고 SUV만의 매력이 있는 거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원래 7 시리즈가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근데 IX가 먼저 그걸 선보였었잖아요. 사실은 IX에서 이런 커보드라든지 뭐 그거는 네. IX인데 이번에 또 7 시리즈에만 새로 들어가는 기능들이 있죠. 아, 그 기능 더 있어요? 아, 그럼요. 그거 나중에 한번 시승을 네, 해봐야겠네요. 나중에 7 시리즈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핸들 디자인이 뭐 당연히 저희는 그때 DP 모델에서는 아시잖아요. 뭔가 이게 둥근 그러고 좀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근데 전 이 핸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이 M 스티어링. 저는 개인적으로 M팩을 좋아하는 이유는 전 그거예요. 모델 상관없이 이 천장 마감이 일단 블랙으로 들어가니까. 아, 그렇죠. 네. 휠도 전 약간 두툼한 걸 좋아해서 이 M 스티어링 휠도 되게 좋아하고 캘리퍼. 캘리퍼 당연히 캘리퍼 들어가니까. 제가 딱 요거. 네. 뭐 솔직히 보통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게 뭐 M팩 뭐 딱딱하다냐 아니면 뭐, 뭐 스포츠성이 더 세냐 그렇죠, 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정말 웬만한 정말 차 많이 타신 거 아니면 모릅니다. 그렇죠. 말씀 안 드리면 이게 럭셔리인지 M팩인지 모르고요. 네, 이제 사실... 물론
굳이 따지면 엠팩 좀 더 묵직한 느낌은 있어요. 당연히 소스가 있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소스도 다르고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다만 고민하실 때 부분들은 엠팩을 보시는 가장 큰 부분들은 이겁니다. 엠스터링 힐, 천장 마감 블랙, 캘리퍼 등등. 캘리퍼 그러니까 좀 더 젊은 느낌. 제가 디자인적으로 좀 엠패키지 룩들을 좀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엠패키지를 가시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엠팩을 선택하겠지만 네. 근데 모르죠. 나중에 뭐 제가 가족이 생긴다면 이제 DP 그런 여유로움에 안락한 그런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때그때 모델 따라 디자인을 보고 선호도 고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5 시리즈까지는 거의 이제 젊은 분들은 엠팩을 많이 선호하시고 공대에서도 엠팩 천체예요. 네. 그거는 왜냐면 일단 휠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젊은 층 요즘에 트렌드에 맞게 된 게 엠팩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좀 이제 연세 좀 있으시거나 좀 얌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찾으시는 거고 말씀드렸지만 X7 같은 경우는 정말로 DP 모델도 매력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좀 그래도 살짝 이제 올해 좀 운전해야 하는데 이게 메리노 시트잖아요. 네. 메리노 시트의 강점이 그거죠. 허리가 아프지 않다는 거. 편안하니까. 그래서 웬만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휴게소 진짜 물론 들르겠죠. 화장실 가고 그래야 되니까요. 안 들러도 될 정도의 그러나 피로감이 다르긴 합니다. 피로감이 다르긴. 없어요. 이제 X7 보시는 분들 여행 되게 많이 다니시고 아니면은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패밀리카로 너무 좋은 거고 내 개인을 위한 차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좀 많이 변했어요. 이 자동차라는 게. 그렇죠. 많이 변했죠. 정말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네. 내 공간이고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고 정말 그렇죠. 이제 나만의 공간이 돼버렸어요. 운전을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애도 당연히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들어가겠네요. 부분 변경 됐으니까. 네, 동일하게 들어가죠. 그 운영 이 운영 체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기능들은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뭐 당연히 도착했지만요. 어쩔 수 없지만 뭐 저는 만족했어요. 이번 부분 변경 되면서. 물론 1년 만에 이제 시승하는 게 물론 DP가 아니라 엠패키지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실내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이제 버튼들은 물론 여기 있는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는데 그쵸.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이거야 뭐 금방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지고 버튼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복잡한 느낌도 없어요. 뭔가 실내 느낌이 깔끔하고 전 그러니까 단점 요소를 그렇게 꼭 집어낼 게 없어요. 오히려 근데 뭐 이미 검증된 사실 X7 같은 경우는 X5, 6, 7 BMW 하면 SUV 정말 강자잖아요. 그렇죠. 강자죠. 네. 제가 볼 때 정말 그냥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 스피커 이거 스피커 이거 말고는 아니 근데 하방 카돈도 이제 삼성 거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방 카돈도 이제 뭐 괜찮게 보고요. 저도 이제 공대에서 X7 볼 때 럭셔리보단 진짜 엠패키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봤을 때도. 왜냐하면은 사실 X7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타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영향력이 좀 글로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엠팩을 좀 저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X7 이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노면이 무른 구간에서도 덜컹덜컹하는 그런 느낌도 없고 뭐 잠진동도 없고 순전한 그런 것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된다면요 나중에 DP 시승차도 들어온다면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거 그것도 다시 해보면서 그때 1년 전의 느낌이 어떨지 저도 궁금하니까. 아무튼 바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엑스7 앞모습을 바라볼 건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한번 라이트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 가장 눈에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라이트 부분. 네, 라이트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디자인. 독립식으로 되었죠. 네. 왜냐하면 원래 BMW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다 그냥 일체형 느낌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7시리즈가 이제 이 디자인을 채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X7 역시 7시리즈에 맞게끔 분리형을 썼는데 뭐 데일라이트야 이거 IX에서 많이 봤었으니까 그 이제 날카로운 그런 면이 있는데 라이트는 이렇게 두 개 요 밑으로 들어가는 것만 보실 수가 있네요. 네. 그렇다면 위에는 데일라이트 아래는 예, 진짜 LED 라이트. 제네시스가 이걸 또 채택했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것도 사실 패션 감각이죠. 하나에 그죠. 디자인은 정말 요즘에 일체형 느낌보다는 분리시켜서 뭔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이게 하자 그런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이번 X7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앞모습이더라고요. 왜냐면
앞이 오히려 풀체인지급으로 거의 많이 바뀌었죠. 네. 네. 그릴은 어떻게 보면 그대로 같은데 이 라이트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요. 그냥 X7 그냥 진짜 풀체인지 그런 버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원래 기존에 BMW가 디자인 변화가 많이 없는 브랜드였잖아요. 그렇죠, 없었죠. 요즘에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신 것처럼 디자인 변화가 많고요. 그리고 변화도 일방적인 변화가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렇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런 거 좀 봐주시면 좋겠고. 사실 이 라이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 이제 컨셉샷 나왔을 때는 네. 뭐 외계인 눈이다, 뭐 이상하다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나오니까 뭐 요즘은 또 이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놀라운 게 그거예요. 그동안에 BMW 하면 그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렇죠. BMW 하면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릴이 상징이죠. 사실 이제 한 세대의 그릴이 디자인 나오면은 그거를 꽤나 오래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겠지만 물론 뭐 나온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굉장히 그릴 모양이 다채로워요. 그죠? 네, 다채롭죠. 뭐 4시리즈나 아이포 같은 저런 뭐 흔히 예전에 그 뉴트리아라고 뉴트리아. 불렸던 저런 그릴도 엄청 인기를 끌고 있고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 같이. 와중에 다시 X7이랑 7 시리즈 같은 경우도 약간 혼합형이거든요, 느낌이? 저 그릴과 신형 그릴과 기존의 그 정통성 있는 그릴의 혼합형 있는 모양이라 봐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진짜 이제 이 그릴도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는 네. 좋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고 요즘 자동차 디자인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앞모습이야 설명할게. 잠깐 이것만 설명하고 너무 길면 또 재미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컴퓨터로 봤을 때 이제 나오기 전 저는 오히려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공격적인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좀 바꾸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계속. 네, 그렇다면 이제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뭐 사실 옆은 변화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차체가 지금 이게 실버 색상이잖아요. 네. 실버 색상이고 또 지금 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게다가 카메라 지금 광각으로 해서 그런 건지 이게 실물로 보면은 당연히 대형이니까 뭐 그냥 네. 직선 라인인데 앞이 내려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매력 있거든요. A필러 이 부분 메리트가 있고 제가 물론 공도에서 이건 자주 봐요. X7 이제 많이 보이잖아요. 네.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진짜 제가 시승해 보면서 이렇게 옆을 본다면요. 차체가 너무 길고 너무 길어 보여요. 이 정도는 우선은 자세히 네, 타이어 먼저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 전에 탔었을 때 DP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거 여러 개로 나뉘어진 그 스포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 휠이었던 반면에 이건 MP캐지니까 5 스포크 그런 느낌인데 놀라운 점이 이 좀 이렇게 됐으니까 마치 그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를 좀 형상화하는 이 블랙 같은 포인트를 보면 근데 이게 또 은색만 보면 그런데 만약 은색이랑 블랙을 같이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겹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역시 M패키지라 그런 건지 이 휠 자체 보면은 굉장히 젊은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게 차체 원래 X7 자체가 기암이잖아요. 기암이면 원래 좀 벤츠로 치자면 GLS랑 경쟁이죠 사실. 그 캘리퍼도 이게 뽑히죠. 이게 6P처럼 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커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보면 M 로고가 들어가죠. M 패키지니까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X5나 이런 차량들은 이게 없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X라인에 들어가고요. M 팩에는 안 들어갑니다. 아 근데 지금 이게 M 팩이잖아요. 근데 X7은 네. 들어가네요. X7은 이게. 네. 그 덕분에 안 그래도 이게 차체가 커요. 높고 네. X7이니까 탈 때 내릴 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전동식 그거는 아니지만요. 네. 뭐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려야죠. 뭐 이건 GP에도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편의업체는 동일합니다. 네, 소프트 클로징이야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라인 자체가 X7은 물론 그냥 길쭉한 라인이니까 이런 건데 밑에 내려오는 그래도 이 라인은 자체가 매력이 있어 보이고 이 색상 포인트가 참 많이 변화 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측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굉장히 이런 캐릭터 라인 선 보이실 거예요. 네, 네. 많이 보여요. 굉장히 거. 입체적으로 정말 진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 크롬 라인 보이시죠? 아~ 이 크롬 라인을 통해서 뭔가 일체형 안정감을 같이 주면서 고급스러움까지 같이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사실 X7 옆모습이야 뭐 변화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는 없으니까요. 뭐 설명드릴 건 어떻게 보면 없는데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 보는 게 좋겠죠. 네. 이제 7시리즈가 부분 변경되면서 테일램프 디자인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X7처럼 이 7시리즈의 이 테일램프 형상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뭐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요. 원래 이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 거거든요. 여기 무늬 패턴이. 네, 이번 맞아요. 부분 변경되면서 이 무늬 패턴 이게 자세히 이번에 이런 무늬 패턴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아까 실내 그 네. 카본 무늬 패턴도 봤을 때 이걸 강조하는 그 이유가 많았었군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후면부 같은 경우 너무 잘 나왔는데 뭐 예전이랑 거의 동일하긴 해요. 이렇게 일직선 크롬라인 사용해서 그렇죠, 네. 고급스러움과 안정감 같이 주면서 이렇게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포인트까지 주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렇죠, 갈수록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말씀 잘 해주셨어요. 아 부분 변경 되기 전에 X7은 이게 굵직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확실히 이게 보니까 지금 굵직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체감이 많이 살았어요. 저희 예전 세대 테일라이트 대비 진짜 굉장히 입체감이 있죠. 3D 아, 네. 3D 형태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아니 사실 뒷모습이 볼 건 없는 건 맞는 말인데 이거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정말 포인트 꼭 집어주셨는데 이 테일램프 라인이 굉장히 제 기준 BMW SUV 하면 뒷모습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네, 이쁘죠. 굉장히. 제가 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타 브랜드 SUV를 보면은 그냥 세단 트렁크 두 개 엎어놓은 모양이 있어요. 알죠. 저도 그 느낌. 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X7 같은 경우는 전혀 세단스럽지 않고 SUV가 가져야 하는 디자인, SUV를 좋아하는 분들의 원하는 니즈를 포함했어요. 디자인적으로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거대해 보이죠. 거대해 네, 보이지만 그렇죠. 웅장해 보이고 그렇다고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 깔끔합니다. 네. 아 맞다. 트렁크도 이제 둘러보도록 하죠. 당연히 트렁크는 전동식이 들어가고 아 맞다. X7엔 특별한 기능이죠. 이게 있는데요. 여기 뭐 앉아도 되고 덕분에 짐을 더 싣기 더 좋고 이거는 당연히 다 전동으로 네. 돼 있고. 아 잠깐만 올리기 전에 이걸 빼야겠죠. 네, 제가 뺐습니다. 올려보시죠. 뭐 올려 같은 거 시트 다 필 때는 사람 모양 딱 누르면 잠깐만요. 저 괜찮겠죠? 완전 접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완전 안 잡혀요. 아, 다행이다. 역시 아무리 BMW 많이 탔다 해도 저 역시 촌놈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다 필 수가 있고요. 아, 근데 당연히 이걸 피게 되면은 뭐 공간이야 많이는 나오진 않죠. 그냥. 어쩔 수 없죠. 시트가 있으니까. 네. 근데 웬만해서는 아무래도 시트를 접어두는 게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가족을 태울 일이 많이는 없잖아요. 가끔 이제 가끔. 네, 가끔. 네, 아니면 애초에 대식구분들이나 아니면 방금처럼 접어놓고 쓰시다가 트렁크처럼 필요할 때 쓰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도 제가 언급은 따로 안 하겠으나 타 브랜드 모델들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돼 있는 브랜드 많아요. 이제 네, 시트가. 근데 그렇죠. 이제 뭐 속도나 정확성 차이도 있고 여기 위쪽으로 전선이 들어갑니다. 오, 와.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아. 뭐 솔직히 뭐 큰 공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도 생각보다 아, 넓어요. 많이 들어가요. 고점이 보시면 뭐 여기를 못 쓰는 브랜드가 꽤 있습니다. 왜냐면 밑에 전선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케이블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BMW가 네. 좀 설계를 재밌게 해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그런 디테일한 좀... 부분들이 보시면 아, 왜 이 차량이 가격이 비싸고 왜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되게 많아요. 네. 길어지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사실 차량은 가격을 합니다. 괜히 비싸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트렁크 이건 발로 해서 닫을 수 있는데 지금 키가 안에 있으니까 뭐 그냥 여기만 누르면 같이 이렇게 네. 접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머플러는 당연히 이렇게 이거 페이크가 아니라 디자인이랑 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 보고 이제 그럼 뒷자리 한번 앉아봐야겠죠. 발판이 있으니까 올라타기가 편안하긴 하네요. 뭐 공간은 사실 이거 두 말 할 것도 없죠. 이 정도면 뭐 말 안 해도 되는데 당연히 이건 지금 시트가 뒤로 가 있잖아요. 대인님께서 뒤로 지금 포지션을 맞춰줘서 그런 건데 원래면 공간이 더 나와요. 아 그러고 보니까 DP 전에 시승했었을 때 모니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모니터가 달리진 않네요. 그래도 이제 이거는 별도. 별도. 아 별도면 어쩔 수 없지만 와, 아 이쪽에도 컵홀더가 들어가네요. 컵홀더 두 개 이렇게 있는 거 볼 수 있고 원래 기존에도 있었고 저는 이제 제가
촬영을 어쩔 수 없이 날려먹었었으니까 동의가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방금 보신 부분 같은 경우도 이쪽을 통해서 따로 이제 구매를 하셔야겠지만 목걸이 같은 경우도 낄 수 있고 아. 모니터 안도 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낄 수 있는 트래블 컴포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파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아 옷걸이는 사실 뭐 여기에도 따로 있지만요 뭐 우지가 여기에도 걸 수도 있잖아요 따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테이블을 이렇게 앞에 테이블 간이 테이블 뭐 그렇게 네.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생각보다 쓸 수 있는 아 굉장히 많은 많구나 저는 그냥 시타임만 쓸 줄 알았는데 뭐 여기도 있으니까 공조기도 여기 이렇게 다 있습니다 뭐 온도 조절까지 할 수도 있고 근데 아시겠지만 이쪽에 열선 시트가 열선은 그 앞에 여기 여기 있네요 열선 시트가 뭐 여기 수납공간 여기도 여기 있는 거 제가 마음에 들고요 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일단 뭐 높이야 여러분도 이거 굳이 설명 제가 안 드려도 알겠죠 이렇게 일단 거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포인트 하나죠 지금 시동을 안 걸어서 그러는 건데 시동을 만약 걸면은 이거 그 지금 라이트 들어와 있어요 라이트 들어와 아 선명하게 아 여기 네, 밝아서 그런 건데 엠비언트 라이트랑 연동이 됩니다 아 네. 이게 엄청 어두울 때 그러니까 아까 터널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냥 이게. 밤에 보면 이쁜 아 이게 X7에도 들어가는 거 전 7시리즈에만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선루프 연 게 여기서 연 거예요 아아 이 버튼 다 이쪽에도 버튼이 다 있어가지고 여기다 할 수 있고요 선블라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 이거 무슨 SUV의 쇼퍼드 리븐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래서 여기 좌우도 다 조절할 수 있고 와 물론 TV만 나중에 뭐 있다면 좋겠지만요 닫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와 그냥 뭐 SUV의 쇼퍼드리븐 게라고 이제 레인지로버랑 경쟁하니까요 뭐 SUV는 사실 오너드리븐, 쇼퍼드리븐 다 가능하죠 오너드리븐도 만족할 수 있고 근데 제 느낌상 SUV 하면 원래 그 아시죠? 그냥 패밀리 SUV라는 거 네, 네 쇼퍼는 사실 7시리즈 네 그렇죠 쇼퍼는 7시리즈 근데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그런 등급인 건데 BMW는 오너드리븐도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구경 잘 했습니다 이제 한번 D3열도 뭐 안 앉아볼 수는 없겠죠 3열 좀 앉아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또 잠깐만 시트를 이걸 그냥 이거 네 앞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아 전동이 아니구나 아 이렇게 해야 들어간구나 아 자동이구나 아, 높여지고 어디 한번 근데 3열은 공간이 뭐 좋지 않다고는 들었는데 3열도 나름 괜찮네요 이거는 그 사실 폭스바겐 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올스페이스 시승했을 때인데 네. 3열은 온체 대형 SUV든 뭐든 공간이 그렇게 좋진 않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 당연히 2열보다 3열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3열이 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계화 중에 찾으면 그거죠 불편한 3열이냐 편한 3열이냐 아 이건 편한 3열이네요 어떻게 그쵸. 보면은 보시면은 일단 시트 같은 경우도 2열이랑 네. 동일하게 전부 다 메인으로 사용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 각도가 보면은 네. 살짝 그래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예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이 앞 보실 때 그나마 좀 덜 답답한 물론 2열보다 답답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도 아이들이나 아 그렇죠 어린애들 나 3열 가기 싫어 이런진 않다는 거죠 그다음은 커플도 다 있고요 아, 여기 보시면 지금 그리고 커플도 이제 전용 선블라이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아까 열실 때 보여주셨던 이유가 네. 다 그거였었네요. 그래서 가끔 이제 다자녀이신 분들 시승 오면은 이제 가끔 여기 오기 싫어하면 항상 얘기하면은 좋아하는 게 혼자 쓸 수 있다. 그리고 선루프든 뭐든 혼자 쓸 수 있다 편하게 다 있다. 와 아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열에서 봤었던 공조기도 여기에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다 물론 여기도 다 따로따로 되지만 여기는 뭐 혼자만의 공간이라면서 쓰기에도 충분합니다. 성인이 타도 물론 당연히 좁긴 하겠죠. 그래도 가실만하죠. 가실만한. 네, 제 공간이 제 키가 아시겠지만 제 168인데 아, 야 그러고 보니까 중형 SUV 시승했을 때 머리가 이렇게 해야 될 정도였었거든요. 이렇게 숙여야 될 정도로 안 숙여도 되네요. 얘는 이렇게 보세요. 공간 물론 그 2열에 비해서는 완전 높이가진 않지만 그래도 머리 공간이 키가 크신 분들 그럼 앉을 수도 있겠네요. 180. 앉죠. 저희 독일차잖아요. 네. 아 잠깐만요. 제가 탔었던 그것도 독일차인데. 그러니까 이게 중형 탈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는 물론 중형이었었지만 다 타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큰일 났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폭스바겐에 보시는 그
주인님이 날리실 텐데. 할 수 있어. 자, 조심하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어서 폭스바겐 주인님, 네,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앞으로 당기는 것도 그냥, 네. 아, 완전 스마트하네요. 보니까 그냥 굳이 내가 직접 수동을 당길 필요가 없잖아요. 네. 전에는 그냥 저희 개고생했었는데. 아,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사이드 발판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거 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유, 오늘 바쁘신데 지금 머리 스타일 저희 둘 다 지금 아시잖아요. 저희 둘 다 피곤하죠. 저도 사실 이따가 전 또 오후에 인천 드라이빙 센터 또 가야 돼요. 네. 또 촬영을 해야 되고. 아무튼 1년 전에 시승했던 X7인데 물론 그것도 DP이지만 저는 진짜 재밌었다고 봐요. 아, 다행이에요. 네. 네. 이거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인도에서도 많이 보이는데요. 워낙 많이 타시는 차량이니까. 저도 여담이지만 저도 이발을 했어요 이번에. 아. 뭐 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영상 찍는 게 맞다고 보네요. 아, 그리고 제가 출발할 때 이거 인사 못 드렸었는데 이제 새해니까 지금 이게 채 첫 시승기거든요. 아, X7이 첫 시승인데. 네. 아, 네. 주인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X7 M패키지 모델 시승기 마치겠고, 저는 이제 또 바로 BMW 드라이빙 센터 가야 되니까요. 영상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 팬맷이었습니다.